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빼미는 오늘 경매로 나온 주택지가 있는데 250평인데 아주 싸게 나와서 자동차 한 대 값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택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마을은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영동리 회화나무가 유명한 동네입니다. 여기는 회화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잘 지금 보존되고 있고, 나무 수령도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옛날에 이제 성황당 나무죠. 이런 큰 나무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 동네 입구에도 어떤 분이 컨테이너 스틸하우스를 이렇게 갖다 놨네요. 지금 물건이 있는 곳은 요 안쪽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골목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차는 충분히 진입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좁지만은 뭐 큰 트럭 아니라면은 카니발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일반 승용차는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건지 입구에 지금 큰 제실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동네 한가운데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완전 시골 동네 맨 가운데 물건이 있고, 요 길이 그렇게 좁은 골목길이 아니라서 자동차 진입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물건지는 바로 요 옆에 있습니다. 야, 아직도 돌담집이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네요, 이 마을에는. 지금 저 경운기 뒤로가 물건지인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건지인데 나대지 상태입니다. 지금 막 대나무가 막 자라 있는데 완전 평지에다가 250평이니까 꽤 넓네요. 지금 막 저기 경운기도 있고 저쪽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오른쪽은 지금 돌담, 옆집에 돌담을 막 쌓아놨네요. 보시면은 건물이 옛날에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옛날 토담집 같은 거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땅은 이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물건의 면적은 지금 252평이고 지목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농지도 아니고 농지 전용할 필요도 없고, 보시면은 252평 엄청 넓습니다. 여기 공시지가가 29만원이더라고요 29만원. 근데 지금 경매로 나온게 유찰이 돼 가지고 처음에 경매 나왔을 때 1억 1700만원 이었고 지금 유찰이 5번 됐네요. 5번 돼 가지고 지금 3800만원까지 경매가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마산 시내까지 진입하는 데는 한 25분, 접근성도 좋습니다. 땅도 좀 길쭉하지만은 이제 남쪽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이라서 폭도 상당히 넓고, 뒤쪽에다가는 집을 짓는다면 앞쪽에 정원이나 텃밭을 충분히 하겠죠. 250평이면 엄청 넓은 면적입니다. 평당 지금 지금 3800만원이니까 250평 하루 환산하면은 평당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 여기 생활정보지에 나온 거 보니까 전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평당 30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이 계획관리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뭐 옛날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뭐 허물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철거 비용도 없으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땅 같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보여드립니다. 최초에 이제 경매 진행할 때 감정평가서에는 1억 1700 입니다 그러면은 평당으로 환산하면은 46만원 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최소한 이 지역 쪽에 시세가 40만원 약간 그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평당 15만원에 나왔으니까 250평 땅을 진짜 승용차 한 대 값에 살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굳이 뭐 생활 정보지 말고도 법원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경매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확인하면 되겠고, 당연히 여기는 주택가 동네 마을 안쪽이니까, 예, 묘지 같은 거는 없습니다. 여기 대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이 대나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자라 있거든요. 뭐 이거는 다 베어내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예, 물건지 바로 옆에 지금 시골 촌집이 있는데, 여기도 마당이 꽤 넓네요. 한 한 30평, 40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물건지, 저 돌담 뒤편이, 예, 경매로 나온 물건지입니다. 3,800만 원짜리, 예, 250평. 예, 시골 장독대, 이 집에 그대로 아직 장독대가 남아있네요. 예, 사람은 안 살지만은 아직, 예, 옛날 할머니 사시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집도 야 상당히 오래된 그런 집입니다. 예, 뒤쪽에 보시면은 예, 뒤로도 문이 달려 있고 이제 겨울에 이제 북풍이 부니까 저쪽은 이제 막아두겠죠. 예, 옛날 토담 흙집. 야 간만에 보는데 이또 오늘 경매 물건 보러 와가지고 또 시골집도 예, 구경을 하게 됩니다. 야, 여기는 지금 병풍 같은데, 예. 지금 저 위에다가 병풍을 보관하고 있네요. 문은 지금 예, 잠겨져 있습니다. 열쇠로 달아가지고. 예, 시골 옛날 흙집 예,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은 상태는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야, 2004년도 달력이 예, 여기 있습니다. 와, 20년 된 달력인데 이게 어떻게 그대로 아직 붙어 있는지 신기하네요. 바람에 날려서 찢어질 것 같은데 2004년이면 이제 20년 다 돼가죠. 야, 그 달력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경매로 나온 예, 계획관리지역 250평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이런 물건은 예, 발품을 팔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평당 15만 원짜리 이렇게 싼 땅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그런 전원주택지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